예, 계속해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임대차가 종료돼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임차인이 이사를 갈 텐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을 때요. 이때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액이 크면은 이건 정식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액이 적으면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소액사건 심판법상의 소액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데 우리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짜리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 경매 신청할 때도 그 해당 주택에 살면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경매 실행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매 신청, 이게 반대 의무 제공,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이라고 할때 임차권 소멸의 원칙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가 담보권 실행했다는 얘기는 해당 주택에 혹시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택의 권리관계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은 갑이 임대인이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라고 할게요.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여부는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확정일자는 안 받았고 대항력만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입니다. 병이 저당권인데 경매가 실행이 됩니다. 경매가 실행이 돼서 소액 임차인들 밑에 이제 소액 임차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소액 임차인은 아닌 거예요. 소액 임차인들 먼저 제1순위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경매 등기가 있었다. 경매 신청 등기가 있었다. 경매 신청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얘들 먼저 다 빼주고 나니까 여기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액 다 받지 못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인데, 아, 2억 원인데,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못 받았다. 그러면 저당권보다 빠른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유효를 계속 주장하고 목적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제3자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실행 시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적용 요건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이때 임차인은 목적물에서 이사는 가야 되겠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고 우선변제력이고 다 소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되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죠. 이후에 그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도 최초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도 임차인은 목적물만 돌려주지 임차권 등기 말소까지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임차권 등기에 소요됐던 모든 비용을 다 받고 그때 임차권 등기는 최후에만 말소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발생 또는 유지,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었으면 예, 그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임차권 그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된 자, 그래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여기서 있었는데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 들어왔다. 그래도 얘네들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격려된 경우에 그 보증금은 매각 절차에서 배당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요구가 된 걸로 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임차권 승계제도죠. 예, 임차권은 임차권자가 사망을 하고 혹시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임차인이 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을이 있고요. 상속인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이때는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임차인이 갑이고 사실혼의 배우자가 을이 있고 상속인이 같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 사실혼의 배우자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실혼의 배우자와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 사실혼의 배우자와 상속권자가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었으면 상속권자만이 임차권을 승계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실혼의 배우자와 배우자는 동거하고 있었고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었으면 단독으로 임차권 상속을 하는데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사실혼자와 사실혼의 배우자와 상속인 공동상속이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요, 뭐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85페이지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알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용어 바꾸고 숫자 몇 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고 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뭐가 다른가 이거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도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잖아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인데 뭘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물적 범위는 일단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상가 건물. 토지는 아니란 뜻입니다. 토지는 아니고 상가 건물을 보호하겠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누굴 보호할 것이냐? 임차인을 보호한다. 자, 여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있답니다. 임대인. 임대인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을 때는 여기는 전차인이지, 전차인이잖아요. 전차인인데 전차인을 보호할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인, 법인 다 뭐 모두 보호 대상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인은 일정한 법인만 임대가, 예, 보호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법인이 다 보호 대상인데 다만 자연인이 임차인이든 법인이 임차인이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이 있어요. 이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으면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면 보호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도 일정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이 된다. 자, 요걸 가지고요. 자, 인적 범위는 자연인, 법인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물적 범위는 환산보증금 일정 규모 이하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대상, 일정 규모 이하에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에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대차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 본질은 뭐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요, 초대형 재벌그룹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임차인이 영세임차인. 적용 범위는요, 환산보증금을 따져야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이 지급이 됐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을 때, 보증금하고 월 차임이 있다는 거죠. 월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이걸
환산보증금으로 하겠다. 이게 환산보증금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고 월 차임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억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2억 곱, 예, 더하기 100만 원에 100. 그럼 여기 1억 원이죠? 그럼 환산보증금은 얼마다? 3억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는데 그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대항력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환산보증금. 서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이 거기 4억 이하가 아니라 9억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싹 다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시행이 될 건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4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게 9억입니다. 9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6억 9천이에요. 6억 9천이고, 광역시, 그래요. 광역시, 과밀 억제권을 제외한 광역시하고,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광주시, 그 다음에 세종시, 화성시, 파주시도 들어가요. 거기에. 여기에는 5억 4천이다. 5억 4천. 자, 그리고요. 기타 지역은,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서울은 9억,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은 6억 9천. 그 다음에 세종시 등 광역시, 과밀 억제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 즉 인천 같은 거 빼고요. 인천 같은 거 빼고, 예, 기타에 있는 또 세종시 같은 경우 화성시 이런 데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이고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 지역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소액보증금은 6억 5천, 6,500, 5,500, 3,800,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예, 저희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은 3분의 1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 여기도 일정 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는 뭘 갖춰야 되느냐? 얘네도 뭘 보호할까요? 그렇죠. 보증금 보호해야 되겠죠. 보증금하고 존속기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과 존속기간 모두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고 이길 0시가 되면 생기는 게 대항력인데 그럼 대항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죠. 신청하고 목적물 인도받아야 됩니다.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이길 0시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요건은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목적물 인도예요. 물론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요게 대항요건이고요. 그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길 0시가 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을 보호할 때는요. 보증금의 이것도 우선변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이 구조 자체는 금액만 다르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고 여기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뭐보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경우에는 대항력도 우선변제력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순위 저당권보다 느린 경우에는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으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대항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비교해야 되죠. 대항력은 1순위 저당권보다도 가장 빠른 1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을 갖춘 날짜가 빨라야 되죠. 빠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이 또는 임대된 임차 상가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 이 양수한 사람은 상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임대차 계속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될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거의 그 과정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 1년입니다. 갱신할 수 있죠.
약정에 의해서 갱신할 때 1년입니다. 최장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갱신청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하는 거지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정갱신도 똑같습니다. 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할 게 있는데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10년 범위 이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위에 존속기간 중 2번의 갱신, 약정에 의해서 최단 1년이다. 그리고 최장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5년을 10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 밑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이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밑에 있는 8가지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여기에 2번, 4번, 6번, 7번 요 정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뭐 2번, 4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게, 자, 2번에 양쪽 가로 2번에 보니까 재건축 또는 전부 대부분 철거를 위해서 목적물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 목적물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고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고지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뭐 재건축이나 또는 전부 대부분을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고요. 자,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든지, 6번에 있는 3기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있었다. 거기 줄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이 됐다. 이때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목적 달성의 불가능은 전부 또는 일부 멸실이에요. 그 4번에 있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기 중대한 과실이 과실로 가끔 바뀌어 나옵니다.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3기 차임에 해당에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있었다. 이게 상당한 보상의 공탁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거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이에 삼보 파철 이렇게 해놨잖아요. 삼보 파철이라고 하는데, 3기 차임에게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든지 상당한 보상인데, 이 보상은 합의하에 보상이에요. 목적물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이 파손했다. 근데 목적물 일부를 파손했거나 전부를 파손했어도 임차인이 파손했으면 이건 불법행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나 뭐가 있어야 되냐?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 요거고요. 철거는요, 재건축 등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입니다. 이 철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건축할 때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죠. 예, 대부분 철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그 계획을 미리 통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미리 통지했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부 파철구 사유, 요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임의 증감 청구입니다. 여기도 증액만 제한이 된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없고, 9% 그거 5%로 좀 바꿔주십니다. 5%, 요것도 5%로 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증액한다는 5%고요. 산정률 제한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연 1월 2분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작은 금액이다. 이건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월 차임으로 환산할 때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원 차임으로 환산할 때 차임으로 바꾼다.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월 차임으로 바꿔서 받겠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다 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3기 차임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있으면 임대차는 바로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나 기타 보호규정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이죠. 이 권리금 계약이 이제 임대차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에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시설비용이나 또는 영업권에 관한 비용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리금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여기서 6개월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험에 안 나왔죠.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요. 넘겨보시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금을 두 군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은 아마 임대차 계약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주면 임대차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등을 현저히 고액으로 부과하는 행위. 그러면 너무 많은 뭐 공과금 같은 거, 기타 뭐 관리비 같은 걸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또 여기 안 그래도 권리금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아마 임대차를 좀 주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알거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린 수업 시간에 알거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임도 줄 능력이 안 된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 그래, 반입니다. 반. 의무 위반.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반자 하나 써놓겠습니다. 위반. 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이겠죠.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개월 이상. 그 다음에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대요. 자, 이 말은 의미는, 자,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데려다가 권리금을 내가 받을 테니 임대차 계약을 좀 해주시오라고 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임대인이 지정한 새로운 임차인과 벌써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임대인이 얘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하고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라고 해놓겠습니다. 지. 이미 지급이 됐다라고 할 때 지예요. 그래서 그거 네 개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8반 알지예요. 18반 알지. 그래요. 18개월 동안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알거지가 돼서 보증금을 기타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래서 18번 알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대요. 방해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방해한 날이 아닙니다. 이것도 방해한 날로 가끔 나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밑에 권리금 적용의 제외가 있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이 제외가 된다. 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인 경우에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적용이 제외가 된다. 또 임대차의 해지도 또 나왔죠. 해지가 또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끝냈는데 여기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계속 여러분은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